읽은 본문은 예수님 탄생에 대한 아주 짤막한 기록입니다. 1절에서 5절 말씀,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총독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가이사 아우구스 때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이제 호적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그때 태어났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가이사 아우구스도는 옥타비아누스를 의미합니다. 로마는 원로원을 중심으로 하는 공화정에서 이제 황제를 중심으로 하는 제정으로 넘어가는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그때 1차, 2차, 3두 정치가 이어집니다. 6명의 영웅 호걸이 나타나서 시대를 호령했습니다. 마지막 승자는 옥타비아누스였어요. 이 사람이 로마 최초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180년 동안을 팍스 로마나, 로마를 통한 평화 시대, 세계 평화의 시대가 이루어집니다. 180년 동안 매우 안정적인 정치와 경제와 군사력을 통해서 그 지역에 평화가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 황제, 최초의 황제가 된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자기의 재위 기간을 시작하면서 자기가 통치하는 모든 지역에 호적 정리를 하라 하는 명령을 내렸어요. 이 유대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유대 지역은 수리아, 그 위에 있는 수리아 지역에 통합된 그런 지역이었어요. 이 수리아의 총독으로는 오늘 본문에는 구레뇨 이렇게 돼 있는데 쿠리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거기에 총독으로 있으면서 이제 이 호적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사렛에 살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그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호적을 정리하기 위해서, 호적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본적지가 있는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그만 예수님을 출산하게 된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 옥타비아누스가 자기의 황제 재임을 시작하면서 세계 평화의 시대, 그러니까 로마, 팍스 로마나를 시작할 때 저 베들레헴의 작은 촌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를 통해서 하늘의 평화, 팍스 크리스티아나,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통한 평화의 시대가 동시에 열리게 된 것입니다. 팍스 로마나는 힘과 군사력을 가지고 경제적 안정을 가지고 180년 동안 이루어진 평화시대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아이를 통해서 시작된 이 평화는 겸손과 자기 희생과 낮아짐과 그리고 사람들의 환영받지 못한 여러 가지 그런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평화의 왕이 로마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 하늘의 평화의 왕이 베들레헴에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평화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에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언제나 평화를 원합니다. 누구나 평화로운 시대를 꿈꾸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에서도 그 평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팍스 로마나. 그러나 여러분, 그 평화는 영원하지 않았어요. 180년을 넘지 못했어요. 지금도 온 세계가 팍스 로마나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루려고 하는 평화는 힘과 경제적인 어떤 힘, 군사적인 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희생을 당해야 되고 누군가는 아픔을 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평화는 그런 희생과 아픔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 평화를 위해서 희생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영화로우신 분이 가장 천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온 우주가 그분의 것인데 그분이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 흔한 여관, 그 흔한 방 하나가, 방 하나를 예수님께 내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화의 왕이었습니다. 낮아짐으로, 자기를 희생함으로, 힘과 능력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함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주님은 세상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최근에 많은 전쟁과 다툼과 갈등의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 코로나도 힘들었지만 그 중에 또 전 세계 곳곳에서 아픔과 갈등이 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든 것을 잃고 있어요. 또 러시아, 제가 러시아 선교사님들을 만나보면 또 러시아 선교사님들은 그분들대로도 아픔이 있더라고요. 그 전쟁에 끌려간 그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생명을 잃고 있는지 모릅니다. 전쟁이 멈춰져야 됩니다. 그런 갈등이 멈춰져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꿈꾸는 평화는, 세상 권력자들이 이루려고 하는 평화는 희생을 요구하는 평화입니다. 누군가를 짓밟은 후에 비로소 얻을 수 있는 평화입니다. 그런 평화 말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신 그 평화, 그 평화가 다시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절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영혼, 우리의 인생, 가정, 그리고 이 사회를 다스리시고 특별히 전쟁과 갈등이 있는 곳에 주님의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주권이 임해서 그 모든 전쟁이 멈춰지고 그 갈등이 끝나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평화가 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